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호입니다. 선민갑보 유제품 요구르트 치즈 야베스 목장편에 경남의령 야베스 요거 아침마당 영농조합법인 정길식 갑부가 소개된다고 합니다. 지리산에서 20년 동안 목장을 운영해온 정길식 갑부가 5년간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유제품 생산 기술을 익혀 만든다고 합니다. 주문한 요구르트 치즈가 도착했습니다. 직접 가서 현장감도 느끼고 사진을 담고 싶었지만 경남 의령까지 가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심해 택배 배달을 해서 먹었습니다. 천연소금 외에 어떤 것도 추가하지 않아 재료 본인의 질감과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냥 먹게 되면 마치 고무를 씹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프라이팬에 늘어질 정도로 잘 구워서 먹는 게 핵심입니다. 다양한 용량을 서브하며 아침에 가볍게 먹기에는 150ml 정도가 무난합니다. 모두가 바쁜 아침에는 간단 식사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찢어 먹는이라는 표현이 보이지만 비늘 열어보면 이미 찢어져 있어 편하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만져보면 상당히 탱글탱글합니다. 그만큼 밀도감 있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여느 요거트와 같이 꿀렁꿀렁하지 않고 걸쭉한 부피감이 있는 식감에 놀라게 됩니다.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의 요거트는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났지 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느낌에 쭉 해서 찢은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좋지만 크래커 카나페 느낌으로 먹어도 잘 어울립니다. 오동통 탱글탱글하면서 유제품 특유의 고소함이 잘 배어있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얇아도 기대감을 저버릴 수 있는데 먹기 좋은 두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입 쏙 해서 먹어봅니다. 향료, 색소, 안정제,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아 아이들 간식으로도 부담없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도등을 곁들여 과일 카나페 느낌으로 즐겨봅니다. 일단 베이스가 확실한 음식이다 보니 어떤 조합으로도 잘 어울립니다. 도동통 탱글탱글한 식감이 잘 살아있고 입에서 고소하게 녹아내립니다. 마침 당근 파운드가 있어 그 위에 올려봅니다. 맛과 향이 강하기보다는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재료다 보니 어떠한 조합도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비주얼과 모양새를 가진 빵이 나와도 반응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불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잘 달아온 불판에 올리고입니다. 어느 정도 늘어짐이 있을 때까지 굽는 게 핵심입니다. 노릇노릇하다고 해서 바로 먹게 되면 으그적으그적하는 별로 달갑지 않은 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드럽게 녹아낼 때까지 굽는 게 핵심입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이 정도에서 꺼냈지만 조금 더 늘어짐이 있을 때까지 굽는 게 좋습니다. 보디감도 먹기 딱 좋은 두께를 하고 있어 입안에 들어가면 기분 좋은 포만감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도 카나페 느낌을 연출해봅니다. 여기에 견과를 올려도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먼 곳을 가는 게 부담스러운 코시국 시대. 집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정길식 갑부가 만든 유제품을 먹으면서 고소한 시간을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맛있는 맛집, 멋집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